네, 21홀드의 주인공 정철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팀의 승리와 함께 데뷔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욕심나는 기록이라고 하셨는데 소감 좀 어떠신가요? 일단 기록은 정철원 21홀드이지만 뭐 앞에서 공을 받아주는 세혁이 형, 승환이 형, 승현이 형, 뭐 뒤에서 열심히 수비해주는 타자 형들, 그리고 저 말고 다른 투수 형들에게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순간에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고 사용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어서 홀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전에 아직 두산 경기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정철원 21홀드 말고 몇 홀드까지 혹시 좀 욕심이 나실까요? 일단 따로 기록 욕심은 없고요. 감독님께서 저번 KT 경기 끝나고 불펜장에서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나와서 던져봐라 라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 불펜장에서 좀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랑 또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오늘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 또 7회를 무사히 막아낸 정철원 선수였는데요. 당시 정은원 선수에게 볼넷을 줬던 공이나 장은호 선수에 대한 첫 공 다 변화구였거든요. 사실 빠른 공 승부를 예상했는데 그 선택의 이유가 있었을까요? 사실 뭐 빠른 공에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변화구도 좀 자신 있어 하는 편이었어서 뭐 포수랑 또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제가 던지고 싶은 것도 던지고 하면서 뭐 그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. 모든 대기록에는 시련이 따른다고 사실 지난 경기가 데뷔 후에는 가장 많은 실점을 했던 경기였어요. 그때 또 속구 빠른 공을 조금 고집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런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? 딱히 오늘 시합 때 그때 백호한테 맞았던 걸 신경 쓰고 있진 않았어요. 백호도 뭐 좋은 타자고 그날 제가 제일 자신 있던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잘 친 거고 뭐 아직 첫 시즌이고 저는 내일 더 발전하고 내년에 더 발전하고 오래오래 야구하고 싶습니다. 또 포수와 얘기도 많이 나누신다고 했는데 또 장승현 포수가 마운드 올라와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됐었죠. 어떤 이야기 해주던가요? 뭐 자신 있게 던져라. 뭐 네 볼 못 치겠다. 받는 사람이 더 저보다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더 자신 있게 던졌던 것 같아요. 네, 뭐 다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결국 그 대단함의 결과물 오늘 신기록을 세워냈습니다. 누가 가장 생각나고 또 누가 가장 축하해 줄 것 같고 감사하고 생각이 나나요? 일단 뭐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하늘에서 잘 봐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 감독님, 코치님 그리고 2군에 있는 김상진 코치님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. 다 생각나고 다 감사합니다. 그 중에서도 또 이야기를 한번 전해본다면 가족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볼까요? 일단 뭐 저희 엄마랑 아빠랑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더 열심히 해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경기 더 열심히 던져서 좋은 성적으로 아프지 않고 시즌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신기록을 세운 날 또 신인왕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또 기록을 세웠으니까요.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어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일단 2군에서 참 몸도 열심히 만들고 군대도 현역으로 잘 갔다 왔어요. 그래서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제가 다 동생들, 형들 다 응원하고 있고요. 저도 그러면서 올해 5월 1일 날 등록이 돼서 육성선수에서 이렇게 선수로 돼가지고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. 뭐 볼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건 있었는데 마운드에서 열심히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. 아프지 않고 올해 내년 두산베어스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선수들 이야기도 선후배 가리지 않고 많은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.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축하를 해줄 선수가 있다면요? 일단 내려오고 나서 세혁이 형이 엄청 축하해 주시더라고요. 일단 세혁이 형한테 가장 많은 공을 던졌던 것 같고 가장 많이 맞춰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즌 후반기 가면서도 세혁이 형이랑 잘 생각도 잘 맞는 것 같고 정말 감사드리는 형이라고 생각을 해요, 세혁이 형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아무래도 팬분들이겠죠. 참 응원도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죠. 일단 첫 시즌을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팬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, 정철원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